안녕하세요. 영뜰입니다, 여러분. 다 작업을 하다가, 조금 보여드릴 게또 있어가지고, 영상을 또 키게 됐네요. 네. 작업하는 영상 또 기다리시는 분들 계시니까. 자, 여인분 작업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여인분 어제 작업한 거예요. 어제, 뭐, 그제, 그리고 저 뒤에 장미분. 장미도 이제 영들이 원래 여러분들께 조금 쉽게 보이는 그리는 방법을 보여드렸다면 요거는 좀더 장미같이 그리는 방법. 그리고 이제 작업해놓은 결과물들. 이렇게. 모란분을 주문하신 분이 계셔가지고, 모란분을 그리다가, 이게 원래 영들이 이제 미나처럼 그리던 모란분이긴 합니다만, 조금 다르게 이제 모란인데 작약꽃이라고 있죠. 그런 꽃도 한번 그려보고 싶어서 지금 분 바디를 만들어서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두개다 그려놨는데 오늘 한번 채색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그거 보여드리는 영상을 한번 찍어보려고 하고 네, 영뜰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그 대형 분에다가 작약을 한번 그려봤어요. 작약꽃을 모란의 사춘격 되는 꽃입니다. 모란꽃하고 뭐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영들이 평소에 그리던 모란꽃, 그리고 뭐 이파리, 네. 살짝 미화시켜가지고 동글동글하게 그리던 그런 꽃인데, 오늘은 좀더 와일드하고 조금 더 우아하고 좀 멋있게, 화려하게 한번 그려보려고 지금 붓을 또 들었습니다. 그림은 분두 개를 지금 제작했고요. 그림은 이미 어저께 다 그려뒀어요. 어저께 다 그려두고 오늘은 채색하는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이 모란 그림, 작약 그림은 꽃잎 자체가 약간 울퉁불퉁 막 날실날실 막 이렇게 좀 이렇게 좀 와일드하게 네, 그렇게 그리고 이파리도 그렇습니다. 이파리도 삐죽삐죽 이렇게 좀 거칠거칠한 그런 표현을 조금 하느라고 저렇게 그렸어요. 그림만 보시면 굉장히 복잡해요. 지금 어디가 이파리고 어디가 꽃잎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거를 잘 확인을 하시면서 내가 그렸어도 잘 모를 때가 있거든요. 근데 저는 뭐 이제 제가 그려보니까 그려봤으니까 이제 아 이건 여기구나 하고 알겠지만 본인이 그리셨어도 아, 내가 이걸 뭐로 그렸더라? 내가 이건 어느 쪽으로 그렸더라? 하고 항상 그 숙지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 지금은 흰색 컬러를 꽃잎 전체에 깔아주고 있습니다. 흰색 컬러가 들어간다는 거는 흰색 그라데이션이 좀 입장 끝에 들어간다는 말이 되겠죠? 네. 그리고 이파리에는 또 초록색 컬러를 깔아줄 거고요. 이렇게 밑색을 전체적으로 다 깔아줍니다. 요거는 이제 두 번째 그림이에요. 네, 중간에 영상이 너무 길어서 편집을 해버렸습니다. 이거는 두 번째 분. 네, 조금 비슷하지만 다른 두 번째 화분. 요 친구도 밑색을 흰색과 녹색을 적절하게 잘 깔아줍니다. 꽃잎장에는 흰색을 전체 다 깔아줬고, 이제 우리 그 이파리. 하고 줄기에는 그냥 녹색을 전체 다 깔아줬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고 나중에 컬러 그라데이션이 들어가는 그런 걸 이제 보시게 될 거예요. 자, 이제 녹색 깔아주고 있죠? 기본적으로 일단은 기본적인 그 컬러는 뭐 변함이 없어요. 여러분 보시기에 제가 이제 요새 계속 바빠서 뭐 여인분이라든지 뭐 그런 화분들 그리고 뭐 작은 그 꽃그림분 뭐 그런 것들 많이 제작을 하고 있는데 이 편집하고 뭐 제작하고 편집하고 그런 과정들이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렇게 작업에 열중하다 보면은 영상도 제대로 못 찍고 뭐 올려드리지도 못하고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특히나 이번 같은 경우에 주문 제작을 많이 받았어요. 10월 달은 주문 제작이 워낙에 많아서 제가 그걸 다 소화를 시키지가 못하기 때문에 그 주문 제작 받은 것들을 전부 소화를 시키려면 아무래도 영상 찍고 하는 거는 조금 천천히 해도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 분이 먼저 나와야 되니까. 자, 이렇게 두 개를 제작을 했습니다. 네, 비슷한 그림이지만 구도가 살짝 다른
두 개를 제작을 했고 컬러도 살짝 다르게 들어갈 겁니다. 한쪽은 핑크색을 이용한 뭐 핑크, 보라, 자주 이런 색으로 들어갈 거고 한쪽은 붉은색과 노란색 계열로 하려고 지금 마음을 먹고 채색을 하고 있었습니다. 주문 제작을 의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죄송하게도 지금 있는 주문 제작도 혼자 소화하기가 굉장히 벅차요. 그래서 주문 제작은 이제 더 이상은 한동안은 받지 않을 것 같고요. 일반분 제작 위주로 해서 우리 구독자님들도 조금 화분 받아보실 수 있도록 제가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이제 채색을 한번 해볼 건데 한 친구는 오늘 채색을 하고 한 친구는 다음에 채색하는 걸로 보여드릴 거예요. 자, 이제 채색을 어떻게 하는지 죄송하게도 채색하는 도중에 손님이 오셔가지고 중간 영상이 날아가 버렸습니다. 네, 영상을 촬영을 못했어요. 자, 이제 그러면 어떻게 채색을 했는지 한번 그래도 보실까요? 자, 지금 제가 손님이 오셔가지고 영상을 중간에 잠깐 껐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1차 채색을 했을 경우, 우리가 항상 하던 1차 채색을 했을 경우, 그리고 이제 이파리까지, 나뭇잎까지는 전부 채색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면 이 느낌이 어떤 느낌이 있냐면, 포크아트라고 있어요. 포크아트라고 아세요? 그 납작한 평붓에다가 여러 컬러의 물감을 섞어서 꽃을 이렇게 표현하는, 그러면 뭐, 흰색, 핑크색, 붉은색, 요렇게 그라데이션처럼 요렇게 표현되는 그런 포크아트 형식의 그 모란을 한번 그려보고 있었습니다. 지금, 요렇게 경계가 분명하게 요렇게 나오죠. 모란 컬러를 약간, 얘는 모란보다도 작약이라고 하는 그런 꽃에 비슷해요. 근데, 요렇게 좀 이파리가 좀 더 나실나실나실하고 약간 그런 느낌의 꽃을 한번 표현해 봤는데 보시면 어떻게 하는지 자 2차 채색을 어디까지 채색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2차 채색을 할 때 보면 이 보라색을 바른다고 경우에 쳤을 때 거의 한 절반 지점까지 정도밖에 안 발랐는데요 정말 끝에 조금만 남겨두고 2차 채색을 다 해줬습니다 이 흰색 컬러가 있다가 블러가 들어갈 때 이렇게 밑으로 퍼져요 더 밑으로 더 많이 퍼지기 때문에 이게 흰색이 너무 많이 남아 있고 보라색이 너무 조금이면 이 예쁜 컬러가 나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라인만 그냥 흰색으로 조금 남겨두고 보라색 컬러를 칠해줬습니다 요것만 해도 예쁘긴 합니다 사실 요것만 해도 예쁘긴 하지만 우리가 원했던 그림은 요런 컨디션의 그림이에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이제 확실하게 경계를 뭉그러뜨려 줘야 되죠 지금은 경계가 뚜렷하게 흰색 보라색 이렇게 되어 있는 이 경계를 좀 더 뭉그러뜨릴 거예요 자 위에서부터 붓질을 아주 살살 해서 여기 경계를 이렇게 뭉그러뜨려 줍니다 이런 식으로 네. 이 흰색이 거의 절반까지 넘어오죠 너무 많이 솔직히 넘어오지 않아도 돼요 근데 조금 더 자연스러움을 좀 표현하기 위해서 조금 밑으로 많이 빼줄게요 이렇게. 여기가 조금 부자연스러우시면은 이따가 우리가 어차피 여기에 짙은 색으로 그라데이션 한 번 더 들어가거든요. 지금 얘네들이 전부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한 거예요. 여기 살짝 진하게 보이시죠? 짙은 색 그라데이션이 한 두어 번 터치만 돼도 이제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요런 친구들. 자, 일단은 말로 설명드리는 것보다 채색을 하면서 보여드릴게요. 흰색을 붓에 묻히시고 이렇게 위에서만 힘을 착착 준다는 식으로 너무 밑으로 쭉 빼시면 우리 그 예쁘게 칠해놓은 그 2차 채색한 원 컬러가 다 없어지니까 절반 정도까지만 이렇게 착착 이제 그런 느낌으로 하시면 돼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지금 살짝 물을 묻혀서 조금 섞어주고 있습니다. 너무 흰색이 도드라지게 저렇게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저거는 이제 흰색에 붓에 물하고 원래 쓰시던 그 기본 색깔 있죠? 네, 저게 만약에 지금 핑크 보라색이니까 저기다가 원래 쓰시던 색을 아주 살짝 섞어서 그걸로 이렇게 가운데를 한 두어 번 터치를 또 해주시면 또 이렇게 섞이는 그런 느낌이 있으니까 그렇게 작업하시면 되고, 2차 채색 하실 때 저렇게 이제 라인 저렇게 이제 2차 채색 위에다가 흰색 블러 처리 해주고, 그 위에다가 이제 또 우리 또 음영을 넣어주기 위해서 살짝 진하게 컬러가 또한 두어 번 터치가 또 들어가면 또 다른 그림이 또 나옵니다. 지금 저렇게 꼭눈 쌓인 것처럼 이렇게 너무 하얗잖아요. 네, 저기다가 저렇게 살살 또 살짝 어두운 컬러로 이렇게 발라줬어요. 그랬더니 정말 이제는 청보랏빛 같은 그런 컬러가 나오죠. 네. 많이도 터치하지 마시고 한 두세 번, 네. 많으면 뭐세 번, 네 번, 그 정도만 이렇게 터치하시면 아주 예쁜 그런 그림이 나옵니다. 이렇게 컬러를 해줬습니다. 오늘은 굉장히 화려한 느낌의 네, 모란을 지금 그렸고요. 아마도 이 친구는 조금 내일쯤 채색을 하게 될것 같으니까 치워놓고 내일 우리 라이브 영상에서 저거 채색하는 거 보여드리면 되겠네요. 네. 저 1차 채색이 지금 거의 끝나고 이제 얘는 지금 1차 채색이 끝나고 건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상태로 비닐을 잘 씌워두면 내일 대신에 이제 여기가 문질러지면 안 되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뭐 오늘 빨리 가야 되는 상황이 있다. 오늘 어디를 빨리 다녀야 되는 상황이 있다. 근데 지금 이 상태야. 근데 요렇게 채색을 하려면 시간이 한참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럴 때는 비닐에 쌓아 놓는 대신에 여기가 이제 많이 닿으면 안 돼요. 비닐에. 그래서 이렇게 조금 이렇게 퐁포짐하게 이렇게 쌓아 놓고 그리고 다음 날 와서 채색을 해도 무방합니다. 왜냐면 이 수분이 계속 뿜어져 나오기 때문에 이 분이 마르면서 건조가 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이대로 놓고 그냥 나갔다 들어오시면 안 되죠. 그럼 완전히 건조가 되니까 요거는 그렇게 이따 한번 싸놓을 거고 지금 요런 상황까지 왔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이 수술 부분을 또 조금 손을 봐줘야 되고 이 수술 부분은 어떻게 한번 해볼까요? 노란 컬러를 집었습니다. 노란 컬러로 그냥 붓이 여기가 뭐가 망가졌네. 노란 컬러로 그냥 이렇게 표시만 해줄게요. 이 부분이 네, 수술이 있다. 왜냐하면 이 그림 자체가 뭐 동글동글 뭐 그런 그림이 아니기 때문에 수술을 동글동글하게 원래는 점을 찍지 않았습니까? 그전에는. 근데 그렇게 하면 또 예쁜 그런 그림이 안 나올 것 같아서 얘는 이렇게 둘러가면서 또 수술이 있기도 하더라고요. 이 그림, 이꽃 자체가. 그래서 이렇게 노란 컬러로 이렇게 송니파리에만 약간 도톰하게 우리가 이제 그 흑유를 채색하고 흑유를 바르고 이제 흑유를 닦아내는 과정에서 많이 지워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약간 조금 도톰하게 해주시면 더 좋아요. 이런 부분도 조금 발라주고. 굉장히 화려한 꽃입니다. 이런 부분도 조금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둘러가면서. 얘는 또 이렇게 그리기들을 많이 그리시더라고요. 수술 자체가 이렇게 막이 꽃잎장 사이사이 빼곡하게 이렇게 수술이 있어. 이런 식으로 아주 화려하죠? 이렇게.
자, 수술이 조금 지금은 노랗기만 해가지고 조금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겠지만 또 노란색만 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또좀 이따가 주황색도 또 한번 터치를 해줄 거고 오늘 이꽃 자체가 작약꽃 자체가 굉장히 화려하고 탐스럽고 네, 그런 꽃이기 때문에 저도 좀 오늘 있는 컬러 없는 컬러를 총 동원해가지고 굉장히 화려하게 한번 그려봤습니다. 근데 이제 완성품 자체가 굉장히 화려하기만 한게 아니라 또꽃 모양이 또 우아한 그런 품이 있어 보이는 그런 꽃이어서 뭐 나름 네 컨디션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완성품 컨디션이 굉장히 좋아서 보람 있었던 그런 작업이 아니었나 싶어요. 평소에 영들이 그리던 그런 느낌의 모라는 귀엽고 동글동글한 그런 느낌이어서 저는 꽃 수술 부분을 그냥 동글동글 귀엽게 점을 찍어줬었거든요. 근데 이제 조금 달라졌죠. 지금은 네, 지금은 조금 달라졌어요. 지금은 이제 그런 느낌의 작약꽃이 아니고 화려하고 우아한 그런 느낌의 꽃이어서 수술도 살짝 다르게 표현을 해줬습니다. 지금 주황색으로 그냥 군데군데, 네, 너무 많이 하시면은 또 너무 쨍해지거든요. 그래서 그냥 한두 군데 정도만 군데군데 이렇게 눈에 그냥 딱 보일 정도로만, 네, 너무 많이 막 보여도 또 정신이 없으니까, 네, 그 정도로만 그냥 착착착 하면서 선 긋듯이 그렇게 해줬어요. 나름 아주, 저는 처음 이렇게 그려보는 작업이었는데 굉장히 재밌었어요. 그래서 다음에 우리 그 실시간 영상에서 요거 해도 굉장히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재미있게 작업을 했고, 자, 라인 작업을 해줄 때 라인을 너무 깊게 많이 파지 않았습니다. 너무 깊게 많이 파지 않고 지금 이제 구도가 이래서 그런데 아주 살살, 아주 살살 가는 라인을 그려줬어요. 가는 라인을. 근데 이제 꽃잎장에만 가는 라인을 그려줬고, 우리 나뭇잎은 또 확실하게 라인을 또 해줘야죠, 작업을. 그래서 꽃잎장에 그리는 라인은 아주 가늘고, 좀 한두 개가 아니라 좀 여러 개가 있게. 그래서 이제 라인을 작업을, 흑유 작업을 했을 때 아주 그냥 가느다란 선이 보이게끔, 그렇게 라인을 작업을 해줬고, 나뭇잎은 확실하게 원래 하던 대로, 네, 원래 하던 대로 그냥 쭉쭉 그려줬어요. 이 나뭇잎도 지금 굉장히 보면 뾰족뾰족하면서 화려한 느낌이 들죠? 저 주황색 청록색의 조합이 굉장히 예뻐요. 여러분들도 채색하실 때 느끼셨을지 모르겠지만, 녹색과 노란색 못지않게 저 주황색 청록색 조합도 예쁩니다. 그 청록색이었을 때저 주황색이 아니라 핑크가 들어가도 예쁩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하실 때, 저는 지금 저렇게 그냥 단풍색을 저렇게 주황색을 넣습니다만, 나중에 보여드릴 건데, 다음 거에는, 다음 내일 채색하는 분에는 그, 저 단풍 색깔을 좀, 핑크색으로 한번 넣어볼까 생각 중이거든요. 붉은 꽃이 들어갈 거기 때문에 주황색을 해놓으면 너무 붉어질 것 같아서 제가 내일 하는, 내일 채색하는 우리 그 모란 분, 이 작약분의 나뭇잎에는 이제 주황색이 아니고 핑크색으로 단풍을 조금 표현해 볼까 하는 생각도 있어요. 자, 이렇게 작업을 해보니까 또 색다르시죠, 그죠? 매번 보는 거하고 다르게 또 색다른 느낌이 드실 것 같아서 맨날 똑같이 보는 그런 모란만 그리다 보면 그리는 저도 식상하고 받아보시는 분들도 식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특별한 방법으로 한번 채색을 해봤습니다. 구도가 다를 뿐 그림은 비슷합니다. 요 친구에다가 또 내일 그러면 우리 채색하면서 수업한 영상 네 하면 되겠네요, 그죠? 자, 우리가 이제 이런 모란분도 한번 만들어 봤는데 제가 이거를 비교를 한번 해서 보여드릴게요. 이 물레가 너무 무거워가지고 제 물레인데 너무 무거워. 으쌰! 짜잔. 이게 이제 원래 영들이 평소에 잘 그리는 귀염한 그런 모양의 모란분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지금 만들어둬가지고 건조 중이라 색깔이 조금 그런데 훨씬 쨍한 그런 컬러의 약간 귀염귀염한 그런 미나 스타일, 그런 스타일의 모란분이에요. 얘는. 그래서
이렇게 안에 수술도 그냥 도트로 꼭꼭 찍고 이런 식으로 동글동글동글하게 이렇게 예쁘게 좀 얘는 약간 복스러운 그런 귀여운 스타일. 그리고 이 친구는 이번에 한번 다시 새로 출시해본 작약이라고 하죠? 그런 작약꽃을 한번 예쁘게 그려보고 싶어서 만드는 이번에 새로 만든 스타일. 어떠세요? 화려하기는 이 친구가 훨씬 화려합니다. 그쵸? 이거 모양은 얘는 이제 일부러 이꽃 자체가 귀여운 꽃이기 때문에 몸도 이렇게 귀엽게 동그랗게 이렇게 만들었고, 만약에 제 생각인데 요 동그란 이 요강 같은 요 분에다가 아마 이 그림을 그렸으면 안 예뻤을 거예요. 그죠? 반대로 또 여기다가 저 동글동글한 그림을 그렸으면은 그것도 또좀안 예뻤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지금 살짝 있습니다. 지금 요렇게 하기를 너무 잘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조금 이렇게 라인 몇개 해주고. 이 맥시멀리스트라 뭐 없으면 허전해 보여, 그죠? 해서 편집을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중간에 손님이 왔다 가셔가지고 그 영상이 중간 영상이 없어서 편집을 제가 아무튼 잘 예쁘게 해가지고 보여드리긴 보여드릴 건데 여러분 한번 보시고 어떤지 요런 것도 또 영들이 또 하나 했다 그런 걸 보여드리려고 일단 찍은 거니까 예쁘게 봐주시고, 이 친구는 지금 오늘 제작하고 얘를 내일 제작하면 아마도 얘는 다음 까마에 나올 것 같아요. 네, 다음 까마에 나올 것 같은 그런 작약분입니다. 굉장히 화려하게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화려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창 심으면 엄청 예쁠 것 같은데, 그죠? 여기다가 오늘은 영뜰은 이만 이제 물러가고 오늘 또 작업을 또 마저 해야 되니까 다음 영상에서 또 우리 내일 2시 있지 않으셨죠? 내일 2시에 우리 실시간 영상에서 이 작약분 하나 마저 채색하는 거 보여드리고 내일은 영뜰이 몇 시에? 내일 좀 늦게 나올 것 같아요. 왜냐면 초딩이 혼자 있어야 돼서 집에 일요일은 제가 웬만하면 출근을 안 하는데 내일 할 일이 밀려 있어가지고 조금 와서 몇 시간만 혼자 있을 수 있는 시간 동안만 얼른 영상도 찍고 일도 하고 그러고 가야 되겠습니다. 지금 바깥에서 막 노래 소리가 들리고 쿵짝쿵짝 난리도 아니네요. 그럼 영들은 이만 오늘은 다른 일도 마저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영상은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영들 예쁜 작약분 보시면서 오늘 하루. 네, 이제 오늘, 내일, 이틀 주말이잖아요. 네, 내일 하루를 위해서 오늘 또 편안한 밤 되시는 여러분들 되도록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자, 영뜰 이만 물러갑니다, 여러분. 영뜰 이만 가요. 빠잉. 예쁘다. 네, 오늘 영상은 어떠셨나요? 오늘 영뜰 작약 한번 그려봤는데요. 쉬운 듯 하면서 어려웠어요. 동글동글하게만 그리던 그림을 저렇게 날카로운 모습으로 그리려니까 어렵지만 또 재미도 있는 그런 경험이었습니다. 앞으로 자주 이용하게 될 그런 그림분, 네, 앞으로 자주 그릴 것 같은 작약 그림분. 내일 또 한번 아직 하나 남았죠? 내일 또 우리 실시간 영상에서 채색하면서 한번 즐거운 시간 가져보는 그런 영뜰 식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럼 내일 또 만나요. 여러분, 안녕히 주무세요.